스쿨 우리 금순이 가수님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금순이 가수님이라고 네. 아까 뭐 했다 그랬잖아 호롱불. 네. 어. 그 가수님이 오셨어. 이따가 나올 거야. 아, 계시네요. 어. 그래서 이따 호롱불 가수님 직접 한번 모실게요. 네. 네. 자, 그럼 그 가수님 노래 한 곡 하고 네. 뒤 들어가세요. 네. 예, 예. 허리 좀 더, 어? 밥을 더 먹여도 이렇게 좀 더 크게 놔야 되는데. 제가 이제 더 살을 더 쪄야 될 것 같아요. 네. 저 허리 너무 얇은 것 같아요. 저 오늘부터 우리 저 저녁에 치킨도 한 두 마리 처먹이고 밥도 더 처먹여갖고 이걸 좀 더 둘레를 좀 더 크게 해. 네. 네. 가수보다 좀 못 불러. 얼굴도 이쁘고 돈도 넓고 예. 돈을 받아 돈을 받아 감사합니다. 내가 항상 얘기했지 여기 나오면 공연할 때 사람을 보지 말고 돈이 어디서 나오나 돈구녕을 잘 봐야지. 이리 와 자꾸 기대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들어가 하면 들어가는 거야. 우리 진달래 품바 예. 여러분들 사랑으로 이렇게 예. 아유 이게 진짜 진짜 여러분들 사랑입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우리 진달래 할 때 진달래 팬분들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
각자마다 이렇게 팬분들이 있어요. 예, 그분들이 또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예, 다 각자 분바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예, 우리 진달래 분바 유튜브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예, 저 보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감사하게 저기서 직접 전달은 못 해주지만 항상 마음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아요. 예,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. 우리 그 이제 실방에서 함께 하신 우리 유치님들 모두 모두 참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. 항상 더 열심히 하는 진달래 품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차렷 격리 감사합니다.